있습니까? 캬 털면서 자, 아, 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카메라맨들이 있는지 저희가 몰랐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아, 대단합니다. 아, 우리 저 수중 카메라들이 지금 입술이 파래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임치민이 버텨내면서 투판을 가져갑니다. 예, 임치민 선수가 이태현 선수한테 씨름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예. 예, 허리사빠도 많이 잡고 다리사빠를 많이 아. 잡고 있는데요. 조성훈 선수는 임치민 선수한테 허리사빠 이런 걸 많이 내주면 아. 불리합니다. 자, 지금 어렵게. 예, 그리고 멀리서 해야 돼요. 아. 자, 준비. 네, 조성훈 선수는 들어 올려야죠. 큰 키를 이용해야 네. 됩니다. 자, 본인의 장점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임치민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오! 임치민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야, 임치민! 속광 속광 임치민! 네, 임치민 선수가 또 밀어치기로 삼판을 넣어요. 아, 저기 작은 체구에서 역시 그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임치민이 아주 강력한 우수 후보로 올라옵니다. 잠시만요. 이쪽에는 지금 임치민 선수의 팬클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임치민 선수의 팬클럽 중에서 이 가운데 계신 남자분.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와, 혹시 격투기 선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비사입니다. 정비사? 아, 이분은 정비를 차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차를. 임치민 선수 응원 열심히 하셨어요?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치민 선수 아... 봤어요 지금? 막 이러더니 임치민 선수가 안아주니까 완전 귀여울게. 정의라는 게 낫지. 가능하죠. 야 너 솔직히 저는 그냥 정의라는 게 낫지. 저는 어차피 이제 상황 떨릴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가능하죠. 예, 버티기만 할 거 버티기만. 질 거면 임치민한테 아, 지는 게 더 위험스럽지 않을까. 정의라하지 않을까. 아니 아직 모르잖아요. 자 이제 12명의 탈락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탈락한 선수들한테 희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왜? 12명의 선수에게 어. 새 생명을 드리는 패자 부활전! 몰랐어. 대망의 4강 진출자가 가려졌다. 이제 탈락자 12명의 패자 부활전 울트민 닥다운이 시작된다. 탈락자 전원이 티셔츠 풍선을 넣고 6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김대왕 박싸움을 펼친다. 풍선이 터져도 탈락, 발을 놓쳐도 탈락되니 마지막까지 남은 선수가 속한 팀이 승리하게 된다. 우리 세 명 우리 공격할게. 저기 탈락자들은 사이드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태호 들어오네요. 오. 자, 이게 무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요. 뒤쪽에 김대희랑 세 명 지금 예. 가만히 있고요. 저쪽은 저렇게 의지하다가 영조는 지금 뭐 헛게 보이나 봐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 보여요. 네, 지금 뭐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붙어요 이제. 자, 최성조와 리키가 최성조 탈락! 아, 루키가 최성조 탈락! 최성조 탈락! 최성조 탈락! 최성조 탈락! 최성조 탈락! 박재민 탈락! 조성훈 탈락! 자, 두 사람 다 탈락! 자, 혼전이에요. 자, 루키! 루키 지쳐갑니다. 자, 영철! 리키 탈락. 탈락, 다 탈락. 셋 탈락. 셋 다 탈락. 자, 거실까지 탈락. 자, 저쪽에 김대희 박지성 탈락. 네? 김대희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혼자 김대희 탈락. 김대희 탈락. 2대2 상황. 이 중에서 마지막 남는 선수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팀이 자, 쇼리 하나 남았어요. 와!